아, 불 속에 뛰어든 거. 동원 씨 어머니. 네네. 어, 물뿐이 아니라 불 속에도. 그때 네. 네, 화재 씬을 적당히 하고 이렇게 CG로 많이 채우는 반면에 네. 제대로 한번 불을 질러보자 감독님이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서 동원 씨는 불기둥을 한 세 번 마셨어요. 그러니까 그렇게 지를 줄은 몰랐어요. 네, 불을. 네. 이야. 네, 저는 그 장면이. 어, 그 장면 몇 테이크 몇 번이나 가셨어요? 아, 여러 번 갈 수가 없었어요. 실제로 네. 화재를 이렇게 일으켜서 찍은 장면이었기 때문에. 네. 와, 네, 무서웠습니다. 동환 씨랑 명민 씨한테 개인적으로 미안한 건 이제 화재 씬. 사실 저 개인적으로 처음 찍어보는 건데 네. 그렇게 뜨거운 줄 몰랐거든요. 네. 아, 저는 또 밖에 모니터했으니까. 그러니까 감독님 다 모르셨네. 불을 크게 지르고 안에 들어가 봤더니 이제 커트를 하고 들어갔는데 명민 씨가 귀에다 대고 이러다 죽어요 그러더라고. 어. 어,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자제하면서. 네. 어. 그때도 거의 한 20도 정도 됐을 때. 맞아요. 네, 눈도 오고. 그래서 좀 아우 따뜻했으면 좋겠다. 막 너무 몸이 얼어가지고 네. 따뜻했으면 좋겠다. 이랬더니 불을 그렇게 질러주시는 거예요. 확실하게. 네. 근데 이제 연기를 우리는 하는 입장이니까 슛 들어가면은 이렇게 배우가 좀 제정신이 아니게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런 그 공포나 뭐 이런 게 다 없어지고 네. 그냥 그 역에만 몰입을 하다 보니까 그 불구덩이로 막 뛰어 들어가는 건데 진짜 이 정수리가 전 다 홀라당 탄 줄 알았어요 그때. 네. 동환 씨가 저를 붙잡고 말리는 장면이고 저는 그 불구덩이 속으로 그 약을 찾아서 구하러 이제 들어가는 장면인데 여기가 진짜 너무 뜨거워가지고요. 네. 다행히 괜찮았더라고요. 아, 다행히 안 되셨군요. 빨갛게 이렇게만 돼 있었고. 네. 불기둥을 몇 개 맞으셨어요. 네. 어, 불기둥을? 네. 뭐 기억도 안 나. 제가 어 이거 불기둥 맞았다고 빨리 치워야 된다 그래서. 네. 그래서 되게 다들 걱정하시는 줄 알고 밖에 나가봤더니 계란 삶아 드시고 감자 구워 드시고 모든 스태프들이 네. 걱정하시는 줄 알았는데. 그렇죠. 지금 김영민 씨는 그때 일이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. 두 분은 약간 제정신이 아니셨고요. 네. 저는 제정신이었어요. 아니 왜 동원 씨만 제정신이셨어요? 아니 두 분은 워낙 그 감정 고조가 심한 상황들을 너무 많이 찍으셔서 그랬고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네. 그렇게까지는 네. 네. 아니 뭐 잘못된 건 아니죠. 아유 잘못된 건 아니죠. 여기 그런 건데. 한 사람이라도 정신을 좀 차리고 있어야 되죠. 아, 그렇죠. 네.